산사랑 산악회에서는 8월 24일 토요일을 맞아서 인디언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방금 트레일 헤드를 출발해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여느 때와 똑같이 밝고 맑은 표정으로 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약간 터프한 코스라 과연 이분들 좀 힘든 과정을 잘 소화시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산행 중반에 힘든 코스가 나오면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아무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보겠는데 우리 회원 여러분들 협조를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걱정 마이소. 걱정 마이소. 걱정 마이소. 말이 안 돼. 아무튼 내가 말이 안 돼. 아니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하시네요. 내년에 한번 찾으려고 했는데 네. 화마가 우리를 방해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찾아가는데 네.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을지 그러면 올라가지고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약간 그런 호기심 반 네. 또 당연히 상해있으면 안 되지 우려 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번 네. 열심히 우리 산사랑 산악회 화이팅 네. 하고 예. 예, 회장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거기 평평한데 자리 잡고 아주 쓰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싱그럽습니다. 예, 싱그러운 아침, 싱그러운 예. 햇살. 네, 네. 예. 그렇습니다. 핫탑을 만들어도 되겠어. 들어가 있어. 여러 개 들어가. 와, 이거 진짜 핫탑. 아, 옷에 시커멓게 묻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이거 좀 끊어가면 숱이죠, 이거? 와. 우리 삼겹살 고마워. 비닐에다 이거 좀 해가야 될까? 아, 이거 봐. 잘라서 오. 가져갔다. 얼마나 컸냐. 대단하다. 참. 불에 데어서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형상입니다. 참. 예. 어떤 회원님은 이걸 핫텁으로 표현했습니다. 핫텁 같다고. 아, 물을 채우면 핫텁까지 보이겠습니다. 갈래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한테, 제일 막내 서재인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쪽으로 가자 해서 지금 이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일 막내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막내에게 어디로 갈까 물어봤는데 여기를 선뜻 여기를 수수해서 어떤 언니, 기분이었어요? 언니들의 무언의 압력이 있었어요. 언니들의 무언의 네. 압력? 아, 그랬구나. 네. 여기서 잘못 보이면 안 돼요. 또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네. 나는 또 마음이 이끌려고 가져갔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 자, 예, 오늘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네, 예, 예. 그리고 끝까지 완주입니다. 네. 끝까지 완주. 네. 군데군데 이렇게 화재의 흔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으로 말해서 1도, 2도, 3도 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1도 화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둥글레죠? 네. 참. 그게 둥글레 맞나? 열매가 약간 단맛 난다. 진짜? 먹어도 되나 봐. 먹어도 돼?
달아. 어머머. 뭐야 언니? 누굴래? 앵두 같아 입었어. 예. 아. 내가 산 찍었으니까 관심 받아가지고 살아날 것 같아. 네. 꿈도. 아, 이왕이면 그 좀 초치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뽀뽀를 해줄게. 자, 자. 거기 기다리세요. 그럼 이왕이면 기다려 오세요. 오, 맞아. 자. 우예는 안 죽었어. 아. 내년에 올 테니까 더 살아나라. 네. 자, 아이. 그냥 걸어가봐. 어디? 아니야. 네. 이건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이제 더 올라가. 너무 갈 때가 신선해져. 거기 서 있어. 복사진으로 찍어. 저기 불이 나서 시야는 예 안 좋은데 딱 한 가지 좋은 거 찾았어. 봐봐. 여기 시야가 쫙 보이잖아요, 저. 나뭇잎이 없다 보니까 앞이 좀 보이잖아요. 자, 여기 조심하세요, 이거. 네. 아, 멋있네요. 이쪽에 계시네, 그래도. 고개 들고. 우샤우샤를 한번 해야 돼. 아, 참 멋있습니다. 역시 와일드시네. 아, 내 스타일이야. 자. 너무 좋으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약간 상막감도. 발자취를 예, 상막감도 지금 있어. 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기도 해요, 그죠? 네. 이렇게 좋은 자연을 잘 네. 보호해야겠다, 보존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훼손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산에 가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매일 그 비스던 산을 오잖아요. 비스던 산을 나고 그다음에 나무 이렇게 있고 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고정 멤버고,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좀 특색 있게 만들려고 막 해요. 근데 오늘 무엇을 만들까, 무엇을 주제로 할까, 주제 생각도 안 나. 왔어. 왔는데 갑자기 이제 떠올랐네. 말을 안 하고 그 수행하는 거 있어, 불교에서 무건 수행이라고. 근데 그걸 한번 우리 도입을 한번 해보고 있어. 우리 산에 이렇게 산사랑에. 갑자기 회원님들 말소리가 적어졌죠? 그것은 제가 산행 중에 무건 수행 그런 마음으로 산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소가 적어졌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던 우리 회원님들, 지금 무건 수행하느라 침묵하며 묵묵히 산을 걷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침묵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무건을 다시 풀까 합니다. 이건 완전 100% 손실입니다. 속에 닿다. 비록 탔지만은 나름대로 또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선사합니다. 자, 무건 수행 잘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회장님만 보세요. 복수를 씌워봤는데. 네. 저기까지 딱 400보. 400보? 네. 그러면 형님은 무건 수행 안 하고 그냥 발걸음 손을 쳤네. 속으로 한번 쉬어봤지. 잘하셨어요. 네. 또 뭔가를, 뭔가를 추락해 한다는 게 좋았어요. 우리 비비안 씨, 뭐 느낀 거 있어? 무건 수행이란 모든 사람들한테 가능한 게 아니구나. 가능한 게 아니구나. 입이 근질근질하구나. 그랬죠? 입이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우리 비비안 씨는 너는 저기 제이님은? 네? 제이님. 아니, 언니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건데. 얘기하고 싶었다. 맞아요. 뭐. 다음에는 처음부터 올라갈 때까지 해봅시다. 처음부터 올라갈 때까지? 네, 어떻게 되나? 야, 예. 야, 한번 그럴라도 있겠죠, 뭐. 우리 저는 정남신?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먼저 물어봐 주세요. 질문 뭔데요? 무건 수행을 내가 시켰는데, 잠깐 짧은 구간 동안 뭐 느낀 게 있어요? 네, 저는 나름 느낀 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뭐, 원래 자유롭게 살았지만은, 이게 자유가 없지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네. 해보자, 이거. 그랬는데 굉장히 답답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자유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아이고. 첫째는 이하동문이고. 이하동문이고. 예. 아, 둘째는 이하동문이고. 첫째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네. 보면서 정말. 그러면은 명수님은 이제 말을 나누면서 이 자연 참 안타깝다. 새삼 그걸 느꼈다. 신비로운 우리의 이 자연이 소중하다는 거를 예. 조금 무관을 하면서 생각이 예. 드네요. 예예, 큰 깨달음입니다. 그 네. 큰 깨달음. 창조의 발전이죠. 예. 네.
큰 깨달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워서 할 말이 없어요. 맞아. 아, 명답입니다. 명답.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할 말이 없어. 우리 야, 부회장님은 어떤 생각이 봤어요? 아니 그 저 평상시에 좀 시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막상 말들 안 하고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말은 역시 해야 돼. 말은 조금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맞아. 그러지만은 때로 이렇게 말 안고 걷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네, 생각도 해봤죠. 나는 처음에 숨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숨을 안 쉬었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 아이고 웃자마자이고. 아이고. 잠깐이지만 예.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오늘 좀 예. 잠깐이지만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잠깐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 아쉬운 걸 아는 예 맞아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그래 아쉬운 걸 아는 거야. 참 좋았어요. 산행 중에 무건 수행이라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날마다 하는 산행을 약간 변화를 주고자 한번 출하했습니다. 아,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 하지만은 결이 예쁘네요. 햄버거 한 번밖에 못 먹고 그랬던 시절인데 이제는 햄버거 하나 다 먹잖아.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결이 세상에.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네. 왜? 배고픈가 봐. 맛있는 거 사왔다. 보니까 기름나물도 있고 오늘 기름나물이야. 하와이 참나물도 있지. 참나물 질경이도 있지. 질경이도 오늘이 비빔밥 재료야. 그럼 진작에 전보들 좀 띄지. 그랬어 그랬나? 그러면은 고추장나 볶아놓은 것도 좀 남았었는데.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제 다 와가니까 이제 또 밥 생각나는 모양이네. 맞아요. 먹거리 얘기하느라고. 콜롬비아 고지 화재를 만나서도 인디안 포인트 이 부분만은 건재합니다. 이 바위의 형상은 제 눈에는 어떤 장수가 갑옷을 입은 장수가 콜롬비아 강을 바라보면서 수호를 하는 보초를 쓰듯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뭐랄까 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 불을 만났어도 전혀 데미지를 안 입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건재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즐겁고 고맙고 또 자연에게 감사드립니다. 밥을 안 보내고
발사믹하고 해갖고 온 거요? 맛있게 먹어볼게. 아, 먹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밥을 조금 먹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아니야, 우리 먹을게. 그거 나 줘, 이거. 고마워. 이거 줘봐. 맛있다. 이거 조금 맛있다. 이거를 명소님이 좋아한다 그랬는데 저번에 먹어가지고 다시 해왔어. 언니 그때 그래 나 못 먹었어. 발사미하고 계란 아니 오이하고 아니 두부하고 안 나왔잖아. 발사미 식초에다 조린 거래. 아니 저기 맛있었어. 알았지 지난번에. 아니 지난번에 말이야 말 기운이 있어서 저런 비슷한 거 하나. 근데 뭔가 하고 안 먹었어. 맛있다. 이거 삶아야 돼? 안 삶아? 생거 두부만 두부는 두부 생거 두부 아니야 치즈야 아 치즈야 마스라라 치즈 전번에는 내가 토마토로 껍데기를 깠는데 이번에는 안 깠어 괜찮아 양까도 잘했어 양까도 와 진수가 상차리네 천천히 먹어야 돼 이거 아니 이거 이게 질경이야 이거 영상이 안 먹어 예 오케이 유튜 어 질경이 집에서 금방 내려가네 금방 야 사진도 안 찍은 것 같은데 몇 개월 두 번 그런 좋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나뭇가지 잘 먹어봐. 큰일 났지. 찐해 너무? 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지? 조금 더 받아. 참 신기한 것도 다 있네. 네 번에 나눠 먹어. 아, 난 너무했다 이거. 좀 품이 없이 뭐야 괜찮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산에서는 그게 어머나, 품이에요. 우리 다 나눠드리고 커피 하지 마. 산에서는 이게 품이야. 내가 다 먹은 것 같아. 아, 커피 붉었어. 다섯 분이 지금 이걸 안 받았더라고. 오늘 이 기회에 드릴게. 네네. 네. 그냥 저기 밑에서 딱 줬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예예 예, 좋습니다. 예. 예. 밑에를 좀 봐봐 여기. 네. 안 갔어 그때? 안 왔지 사우스 시스터. 맞아. 안 왔어 가지고. 아 그게 거기 거야 또. 예예. 아 안 가도 주는구나. 아니다. 어떻게 아니라. 아. 아이고, 예. 눈물 좋네. 감사합니다. 이 디자인은 우리 딸이 안 건데. 어. 우리 전통에 올린 게 그거예요. 거기까지 위험한데. 내가 저 준원 씨 잘 찍고 있어. 아 너무 이쁘다. 오늘 안 받으신 분이 오늘 다 왔네. 오늘 다 왔네 안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주 약속해. 땡큐. 네. 감사합니다. 아 멋지다. 또 사진까지 또 하네. 아 내가 쫙 잡아줄게. 잘 좀 잡아줄게. 검은색 꺾여지고 왜 올라갔어? 감사합니다. 자기 자 어디 지금 여기를 공간을 두어 보니까 더 이상하잖아. 형님 다시 올라가세요. 자 회원 여러분 인디안 포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산사랑 산할게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 서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예. 덜 무섭습니다. 덜 무섭. 저기는. 등골이 오싹오싹 하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내가 잡아줄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조금만 잡으세요. 네. 아이고. 자. 내가 잡아줄게. 오늘 비비아 씨 참 선발하셨는데. 진짜, 아이고, 진짜. 기분이에요, 지금. 앞에밖에 못 쳤다고. 그래도. 좋네요. 좋아? 아, 좋아요. 저기 한번 봐봐. 짜릿짜릿해요. 저기 한번 봐봐. 네, 저기 이렇게. 오케이. 아, 여러분 여기가 예. 바로 인디언 포인트에서 보는 전경입니다. 예, 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이드 같았어요? 네. 여행 가이드. 예. 아, 네, 저 네. 콜롬비아 리버를 보니까 너무너무 경관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한마디로 좋죠? 네.
약간 무서워하시던데. 네, 무서워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네, 안 물어볼게. 무서우니까. 많이 무서워. 괜찮아요. 옆에 사람이 있어. 대박. 대박.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대박. 오케이. 자, 연옥 씨. 간이 오그라들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제일 위에가 제일 멋져 네, 보입니다. 너무 멋지고, 아. 하늘이 가까워지고. 안 무서워요? 야. 정남 씨는 포인트를 안 온 거예요. 안 대장님. 네, 아이고. 잠깐만. 오, 하이. 니를 비웨이, 오케이? 봐봐. Can you hold for me? 오케이. 자, 자,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해. 파이팅! 파이팅! 왜 프로? Portland. Portland. Oh, are you alone? Just me. Yes, oh, alone. Okay, okay. Your screen just went black. I don't know if it's oh, still no recording. Still working. Okay. To Indian Point 와서 잘 놀다 갑니다. 네. 잊으신 물건 없으시지 잘. 아까도 말했지만 저 인디언 포인트가 어떤 분이 일곱 손가락 안에 드는 뷰 절경이라고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저기 저 산도 보이고 아담 산도 보이고. 장군의 뭐.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다시 여기 봐보세요. 갑옷을 입은 뭐 병사 같이 보이고 아까 우리 섰던 데가 목덜미에 목덜미 우리 앉았던 데가 목덜미 우리가 눌러버렸어요. 목덜미고 여기는 여기 어깨 정도 되지 않나 이런 거. 그래도 제인은 장군의 갑옷을 입은 장군의 어깨에 거의 다 앉아 있다. 어깨에 진짜 어깨 딱 걸쳤더라고. 귀 좀 받으셨어요? 받아야지. 옛날에 내가 거기 앉았었대.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바다고 잘 따이잖아요, 산을. 아, 제인, 나도 잘 따지는 거야. 말 됐네. 자, 이제 가봅시다. 진짜 여기 너무 우리 어머니랑 저쪽에 마운트 후드가 좀 보이죠? 네. 저기죠 뒤쪽에. 아, 아이고 옷을 많이 벗었네요. 멋있다. 여기 마운트 후드입니다, 저 꼭대기.
저 나무가 끊어져 가지고 와. 저는 넘어진 나무 위로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한 어림잡아도 80m는 좋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윗부분이 없으니까 윗부분까지 하면 아마 100m가 넘을 듯합니다. 와, 좀 크다. 저 위에 나무가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도대체 나무 끝은 어디야 이거? 드디어 끝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윗부분 또 사라졌어요. 이 나무는 위험해 보입니다. 와. 예. 뿌리 부분이 이렇게 탔고, 위에는 그렇게 또 남아있네요. 와. 자, 언젠가는 또 넘어지겠죠?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남쪽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산행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터프한 산행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무사고 없이 집을 향해서, 그러니까 트레일 헤드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